자, 210번. 조동사를 어떻게 읽어가느냐의 요령이죠. Might be가 있고 may have been이 있죠. Might be는 maybe의 과거형이야. 알겠어요? maybe는 뭐예요? 아마 그럴 거야, 그러지? Might be는 틀림없을 거야, 그랬을 거야, 이 말이죠. 생겼을 거야, 과거죠. 그랬을 거야. 자, may have pp는 무슨 뜻이에요? maybe는 뭐야? maybe는 무슨 뜻? 자, may have pp는 그랬을지도 몰라, 과거형이죠. 자, 이 문장 봅시다. may have pp하고 자, 어떻게 might하고 관계를 한번 해보자. may have pp는 단독적으로 또 시제로 쓸 수 있죠. 이게 may have pp가 과거의 추측이라 했으니까. 그지? 자, might have pp는 무슨 뜻이야? might have pp가 되면은, 아니야. 가정법이야, 가정법. 알겠지? 근데, 우리가 여기서는 뭐가 나왔어요? might be가 나왔지? 이건 뭐의 과거형이야? maybe의 과거형이야. 알겠어요? 자, 그럼 may have pp는 또 무슨 뜻이에요? 뭐였을지도 모른다죠. 자, 그러면